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이사야 64장에서 6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둘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새하늘과 새 땅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새하늘과 새 땅은 수고하여 얻은 것이 헛되지 않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람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새하늘과 새 땅은 해암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사야 64장에서 6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94일 이사야 64장. 오라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의 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사를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 돼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 돼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 돼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돼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욕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풀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서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의 말씀 이사야 64장에서 6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론, 아골골짜기, 시온,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다시스, 롯, 두발, 야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리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며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앞서 이사야 2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토기장이를 비유로 들어 화를 내기도 했고 설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로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남유다를 향해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이 회복될 때에 광야같이 변한 사론도 황폐한 아골골짜기도 이스라엘 땅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0절입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사로는 평지라는 뜻입니다. 사로는 갈멜산에서 욥바까지 지중해를 따라 펼쳐진 대평원으로 남북으로 약 80km, 동서로 약 10km에 이릅니다. 사로는 다양한 풀과 꽃이 많고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사로는 비옥하고 풍요로움, 신실하고 영화로움 등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아골골짜기의 아골은 괴로움,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아골은 여리고성 남쪽 골짜기로 유다지파의 북쪽 경계이며 가나안 정복 때 아간이 돌에 맞아 처형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골골짜기는 절망과 죽음의 땅이며 황폐한 처소였으나 이곳이 사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곳으로 이사야가 예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그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외식하며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구원받은 이들이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을,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형식뿐인 제사가 난무하는 현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인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시온의 영광과 함께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국이나 우상의 헛것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찾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야가 온몸으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꼭 오늘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